어, 에이! 지인아. 어, 동안 숨 쉬지 않을래. 어. 된장찌개 샀어요? 아이고. 와, 색깔이 좋아요. 야, 고기 봐, 이거 뭐, 이 선파. 네? 뭐예요, 이게? 네? 옛날에 여기 뭐 아, 설마. 아니요, 좋아요. 여기 맛있어요? 핀란드에서 파트 많이 먹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하고 맛이 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 대신에 된장도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리 와, 이리 와. 한국 사람도 이렇게 안 먹어요. 그렇지? 어머, 저거 보세요. 어머, 어머. 진짜 이거야말로 홀이다. 우와, 우와. 태호도. 이 캔님이 여기에요. 안무를 더 올리고 싶어서요. 고추가 바짝. 오 마이 갓. 형. 네. 형 안녕. 핀란드 추워? 아, 지금은 안 춥지. 16도 정도? 아니, 형제가 한국말로만 얘기한다. 와, 신기하다. 헬로.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오늘 어떻습니까? 니 tiedätkö, Leo on ruvennut myymään niitä urheiluvälineitä, nyt sitä kotikuntosalia. Kotikuntosalia? Niin, sellaista pientä kannettavaa kotikuntosalia. Ei ole kerrottu sulle mitään siitä. Okei, no sehän on hienoa. Joo, oot sä testannut sen? On testattu, joo. Hyvä, ja Leokin on testannut. Meillä on kaksi laitetta täällä ja lisää tulee. Joo, no niin hienoa, hyvä. Yeah. 부모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 계단이 저희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하이파이브! 파이팅! 단점에서 아마 한 시간 이 방향 하고 다시 한 시간 그래서 반복에 뭐 얼마 마음대로 하세요. 직접도 기록하세요. 아버님이 부장님이세요. 이거 주최하신 분이네. 핀란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한국 사람. 아 왜요? 고향이 강남이지.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아주 호남 형이네. 어. 부럽네. 가창이십니다. 같이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런 마라톤을 통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본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닮고 싶습니다. 레오 씨가 휴가를 좀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 닮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고. 베스트 프렌드 같대요. 네. 제주도와 울릉도를 다 달려볼 정도로 마라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혹시 안 가본 곳, 꼭 가고 싶은 데가 남아 있어요? 아, 여기 서울에서 종합운동장에서 네. 평양 여기 뭐 5월 1일 운동장에서 마라톤 만들어 하고 싶어요. 우와.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네. 대사님, 주한 핀란드 대사님 부탁했어요. 편지 북한에서 보내요.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요. 평양하고 서울까지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울트라 마라톤 대회. 몇 킬로죠, 그러면? 와. 여기 뭐 200킬로, 250킬로 차이에서. 이런 어떤 민간 외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같이 다음에 하면 같이 참석해요? 네. 꼭 같이 참석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차 타고 갈게요. 아니요. 자전거. 아니요. 아버지는 처음에 30년 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만 파견 뭐 근무했어요. 하고 네. 받았어요. 다음에 좀 얘기했어요. 아, 한국에서 일도 많아요. 뭐 사람도 좋아요. 문화도 너무 좋아요. 빨리 문화도 좋아합니다. 네. 한국이 너무 좋으셨구나. 한국 문화나 이런 게. 네, 뭐 좀 전통 문화하고 뭐 새 생각 이거 좋아요 하고 뭐 30년 정도 많이 바꿨어요. 아, 그래서 생각이 한국 사람도 네. 생각이 한국 문화 가치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반대요. 한국의 문화가 중요하다 하고 다 바꾼 거 하지 마세요. 한국의 기초가
한국 문화예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뭐 한국 사람도 생각 계속 필요해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부전자전이네요. 그렇죠?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여기 어디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주를 보고 싶은데. 아, 예. 어이구야. 핀란드 사람도 사주를 봐요?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사주는 핀란드에서 안 보는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해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한번 다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학생 이제 졸업도 있는데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몇 년생? 생년월일? 94년. 94년. 10월. 10월? 네, 10. 네. 양녀. 태어난 지역은? 지역이요? 지역은 북유럽. 북유럽까지 이게 신발이 좀 갈지 모르겠어요. 어, 북유럽 좀 나라, 추운 나라. 나라. 핀란드. 핀란드. 네네. 경황하셨어. 이 형 뭐 심하고 자존심이 엄청 세네. 자존심이 있다고요? 어, 주관이 강해. 그 자신감은 너무 없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척 하겠지. 내 주관이 강하다는 거는 내 네. 자존심이라든가 주관은 뚜렷하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를 가서 살더라도 네네. 살 수가 있다는 거야. 해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게 이제 어느 나라를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지. 뭐 헬스 기구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수입하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서 내가 아까 올해하고 내년 작년하고 올해가 재물이 들어온다 했잖아. 네네. 그럼 올해는 해도 된다는 거야. 이번 연도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지. 그거는 무역이라든가 뭐 맞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근데 내 사주를 보니까 네. 올해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네. 올해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먼저 생각이 먼저 돈을 벌고 돈 버는 쪽으로 좀 돈 버는 쪽으로 치우치도 괜찮다. 네. 왜 그렇게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핀란드는 등록금이 무료예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등록금도 내고 그래서 좀 학자금 대출을 핀란드에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돼서 이렇게 하나라도 팔아야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핀란드로 끌려가요. 한국에 있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핀란드로 가네 마네 굉장히 인생이 바뀌는 지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아니 아빠 찬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빠 찬스요? 예, 우리 한국은 좀 아빠 찬스 쓰거든요. 이렇게 핀란드는 사실 되게 어릴 때부터 독립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 경험이 더 쌓이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배운 단계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너 급하면 사채 쓴다. 너 큰일 난다. 그래도 아버지 저기 레오 그 학자금 대출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줘요. 레오 마음도 아 제가 할 수 있으면 이까지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푸시할 수 없어요. 아 필요 있는 거 있어요. 아이고 좀 도와줘요 그냥. 그래서 네. 자녀 교육을 쉽게 뭐 돈을 도와주고 해서 이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데 그러니까요. 아직 젊으니까 자 조금 더 힘을 내 보자고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필라테스를 왜 하고 있어? 아빠가 필라테스를 왜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노상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직접 짜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짜잔 하고 이제 사람이 아, 홍보 와서 영상을 만드는 거구나. 네네. 오케이, 스탠바이. 큐. 내리고 무릎 잡고 해서 스쿼트를 먼저 하시고요. 같이 해볼게요. 네. 자, 올라오면서 쭉. 오, 이런 거 좋다. 나이를 따지기 전에 운동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오. 좋아. 오, 좋아. 5초 버텨보세요, 5초. 아. 재주가 많구나, 요시다. 못하는 게 없네요. 본인이 만든 음악이야 지금. 사실 좀 긴장이 돼요. 시작이 반이니까 잘 될 거예요.
그렇겠죠? 제 마음속에 한국 핀란드가 되게 반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